일단 나는 12시에 일단 운동을 뭐야 올 3일 만에 3일 동안 잡혀 있는데 12시까지는 하고 12시에 또 오기로 해가지고 3일 만에 운동하는 거야 내가. 나 운동을 안 해가지고 진짜로. 맞다 지효도 끝나면 아 지효 이거 서든 대회 하고 나면은 뭐나 잔류할지 안 할지 그거 얘기해야 되고. 율리에스. 근데 나도 이게 운동하고 방송하고 겸용해서 하니까 내가 몸이 가는 거야 계속 체력이. 그러니까 지금 약한 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합법적으로 한 시간만 합법적인 리모컨질 좀 하러 오시면 됩니다. 일단 대신 10분이면 나를 때리자. 300개 쏘시고 저한테 리모컨질을 해주세요. 300개로. 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뭐 전화든 뭐 탐방이든 뭐뭘뭐 뭐든 보고 싶은 거 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은 내가 아, 지실장님 300개 감사합니다. 한 명을 정해주세요, 한 명을. 형님이 한번 보시고 한 명을 정해주세요. 내가 운동을 지금 하니까, 지금 나 지금 한 3일 못했는데, 내가 체크를 할게. 이 오늘 딱 찍고 내가 한 2주 뒤에 다시 내가 점검을 받을게. 점검을 받을게. 현재 몸 상태. 배좀 빠졌어. 힘 빼면은 이 정도. 진짜. 지금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으니까 뭐 운동하고 있어, 진짜로. 비율이 왜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비율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산 어깨 약간 좀 이거 넣는 중이고 하니까 아무튼 이거 운동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운동해 가지고 늑체 탐방 슈. 운동을 해 가지고 내가 뭐 어디 대회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지를 하려고 그래. 내가 너무 마른 비만이라서. 아, 지금 서든어택 하고 있잖아. 아. 이런 걸 체크를 해줘야지. 무조건 하면 안 돼. 이거 이런 거 하면은 괜히 물타기 되고 하면 안 돼. 아까 지실장님 있었잖아. 없었어? 아, 구경 중이라고? 대회하는, 철하대, 감성여대 대회하고, 자기네 대학교 응원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요거는 좀 탐방 아 그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사람이 달려 달그 달려가는데 그 2선이 총을 아니 그 폭을 그 뒤에다 던져주는 거야. 근데 누가 이제 랜덤으로 태어나잖아. 권총으로 죽였어. 그때 브리핑 하는 거야. 내가 폭 던져줄 거야. 이러면. 자, 다음이요. 예. 네. 만두에게
만두호성. 어? 술 먹방하고 있는데? 만두가 근데 고.. 저 아마 이거 결승까지 우승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얘 번호가 없냐? 얘 내가 저장을 안 했나 보네. 얘랑 나 통화를 한 번도 안 했나 보네. 스틱이? 아 그러네. 아 만두.. 아 여보세요? 네 이바다는 안녕하십니까? 어 그.. 그래 스티가 고생이 많다. 네. 그 만두 좀 바꿔줘. 아 만두요? 어 만두 일로. 어 네 이사장님. 어 너네 술 먹고 있는데 식구 잠깐 풀어줄 수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풀었습니다. 풀었어? 이사장님. 그 네, 네. 만두 좀 바꿔 줄 수 있어? 제가 만두예요, 이사장님. 만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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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님. 고생했다, 진짜 그 진짜 그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아, 방송 일주일 동안 안 끼고 그냥 연습만 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오히려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진짜. 뭘 죄송해? 네가 그 또 거기 결승까지 가가지고 또 우리 NSU 학교 오, 이름 올렸잖아. 그리고 또 너 혼자 그거 입고 있더만 학교. 아, 그럼요. 저도 그 소속감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해주신. 아니 뭐 그래도 결승까지 갔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네? 필요한 거 있어? 필요한 거요? 어. 하나 얘기해. 지금. 소개팅이 필요하다. 필요한 거는, 아, 잠깐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사장님한테 잠깐 말을. 아, 맞아, 맞아. 저 좀 승진 좀 시켜드릴 수 있는데, 이사장님 권한으로. 그러면 대신, 너 오늘 게임할 때 NSU 그거 앞, 호성 앞에 없더라고. 김호성이라고 돼 있더라고. NSU 없고. 게임할 때요? 어, 아이디에. 아, 아이디. 이유가 뭐야?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이디를 NSU하고 제 아이디를 해서 만들려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뭐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아이디가. 그러면은 그거 네. 아 중개화면이라 그런 거라고. 아무튼 그거 달아주고 너 교수 승진? 원해? 아 근데 제가 맨날 말했었거든요. 좀 승진 좀 시켜주면 안 되냐. 근데 그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올라가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자리야. 뭔지 알지? 막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뭔지 알지? 그쵸, 네 열심히.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치, 자리 그치. 하나 좀 좋게 주시면 저도 그에 부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이사장님. 어 그렇게 해 그러면은. 교수로 하고 지금 테란 학과장이 그거지, 그 몽군이 몽군 겸 부장이지 몽군이. 네 몽부장님의. 몽부장이랑 얘기해서 네가 테란 뭐 학과장 할 정도 실력 되면은 네가 학과장 해도 돼. 그 대신 그건 몽군하고 얘기를 해봐. 일단 교수로 일단은 네가 원하면 교수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알았어 고생했다 진짜. 아 예,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니까 뭐 테란 화과장이 필요한데 없으면은 있는 사람들을 올려야지. 뭐 다른 데서 막 뭐 올리고 막 데려와서 뭐 이런 거는 있는 사람들 좀 그치. 스틱이는 명분이 있어야지. 김태식님 제이 형님 거 맞고 김태식 형님. 여보세요? 거기 사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드릴 말씀? 예. 들을 말씀이 없다. 김태식님이 했어? 어 다음 더 다음 이제 해주실 분 있나요? 54분 남았습니다. 54분. 아 우기 형님 감사합니다. 300개 우기 형님 고맙습니다.
우경이 감사드려요. 단톡방 날 잡아주실 수 있나요? 바비진이요? 바비진이? 잠시만요. 번호를 내가 모르는데? 바비진이? 아, 누군지 모르는데? 바비진이. 어? 19, 잠깐만, 내가 들어볼게. 당장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데? 19라서. 오케이 오케이. 아, 탐방이 오케이 오케이. 탐방이 가능하면은 잠깐만. 리액션 하고 계시네. 오케이, 일단은 다음이야. 다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리모컨질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다음 없으신가요, 형님들? 네? 합법적인 리모컨질. 저 딱 1시간밖에 하고 못 갑니다. 1시간 하고 이따가 잠 안 자고 일단은 그거 들릴 건데.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룰렛을 해. 룰렛 말고 지금 내가 룰렛 다 이것저것 하려면 빡세잖아. 나 운동하러 가야 돼 진짜. 뭐 없으시면 없는 거지 뭐. 아, 나 머리 진짜, 나 진짜 머리 내일 자르고 머리를 좀 짧게 치고 그 매직을 해야 되겠다. 매직. 머리를 좀 짧게 치고 매직을 해야 되겠어. 머리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평소에 그냥 딱딱 그냥 키고 싶을 때 킬 때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면은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쳐야 되겠어. 볼륨 매직 하고 올게. 낮에. 아, 내일 뭐야 갔다 오면은 못 하고 올 수도 있겠다. 내일 적어도 요번 주 안에는 하고 올게. 요번 주 일요일 안에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염색? 염색 한번 할까? 여캠 몇 군데 알아서 탐방. 와, 구구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뭐 있었는데 방제? 남순머린 서리 탐방 슈. 아, 예, 예. 구구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긍정 긍정. 아니다. 서리. 서리 그 친하대 들어갔다며. 개새끼. 먹고 행복해질 거야. 디코. 아니 근데 님 하나 고맙습니다. BHD 민초단님 5개 비행. 안녕하세요, 신전입니다. 국물 떡볶이 2인분 볶음밥 양만이 달라 하셔서 조금 더 드렸습니다. 그거. 좋은 리뷰 뭐야. 부탁드립니다. 응,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시켰어? 어 뭐야 김남스 하이. 냄하. 디코. 무슨 일이야? 내 학생 아, 아 맞네 내 학생 아니네. 아 씨, 와 뜯어지. 남순이 귀여워. 디코? 디코. 잠깐만. 나 이거. 그래도 약간 내가 그 해오던 게 있어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알지? 군대 선임이 존나 갈구면은 그거 그 전 전역해도 그거 잘 못 그거 안 되는 거. 아 이제 비닐이 왜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 그. 순서대로 할게. 순서대로. 근데 원래 어, 비서였어 얘. 잠깐만 디코. 디코 잠깐만. 구구 형님 다시 한번 3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몇 군데 좀 알아봐 주세요. 디코 스타 디코. 형님 보시면. NSU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밥 먹어야 된다는데? 밥을 불면서 먹는 맛이지 BJ는. 이따 국물은 맛있어. 어디 갔냐? 어 NSU 채널 여기 있다. 어 여보세요? 야 캠 켜라 캠.
여기 너 NS 여기 그게 없다. 캠 그게 없어. 캠이 없다고? 나 여기 송출컴이 여기 디코가 없어. 그럼 그냥 해도 돼. 네? 아니 잘 지내나 인사하러 왔어. 김남수 방송 중이지. 어. 아니 김남수 너 캠 켜줄까? 내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왜 캠을 켜줘? 와 이제 어? 이제 바로 그냥 어? 바로 그냥 차가운 남자 그냥 모두 들어가네? 어? 왜 버렸어! 영원하자매! 영원하자매! 개새끼야! 지금 더 행복하잖아! 뭘 행복해 어? 이씨 지금 더 행복하잖아 김남수. 행복하긴 하지. 그래 그러니까 그 시기가 너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옥일 때 학교를 하다가 지금 이제 지옥이 아닐 때 이제 좀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지 맞아. 그때는 내가 약간 너무 약간 모든 게 다 싫었어. 그러니까 뭐가 싫었다는데 나는 뭐 싫은 이유도 모르니까 뭐 얘 언해피였어 계속. 그냥 세상이 다 싫었어 그때 상황이. 모든 게 다 싫었어. 나 김남순이 싫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아무튼 내가 싫었던 거 같은데 씨바 학교를 옮긴 거 보면? 어머? 이걸? 아이 여기 이제 상황이 또 마음이 딱 편해졌는데 딱 하필이면 여기가 그게 어? 오퍼가 와가지고. 아무튼 나는 좀 이렇게 얘기 막 너 존나 디스하고 나중에 합방 한번 할 때 막 이렇게 좀 약간 더 이렇게 스토리를 아 더 이게 뭐지 극으로 이게 끌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근데 본의 아니게 탐방을 왔어 오늘. 왜? 네 밥 처먹는 게 밥 처먹는 게 꼴보기 싫어서. 뭐라고? 아니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해? 우리 이제 같은 그 패밀리 아닌데 왜 이렇게 심한 말해? 그렇지. 안돼 이제 너 다시 비서로 돌아왔어. 뭐라고? 내가 비서라고? 나 원래 너 아프리카 내 비서였잖아 전용 비서. 아 그 까딱까리 그 뭐야 그 그래. 뭐야 허드렛일 뭐 하는 그 그래. 뭐야? 사람이 없어 아무리 봐도. 너만한 사람이 없다고. 내가 그 허드렛 일 하면 또 나름 야무치게 했지. 그래 우리 또 꽃밥 빼고 한 번씩 해야지. 그래. 아니 내가, 이번에 뭐 국토대장정도 하고 아주 난리더만 날라다니더만. 원래 나 날라다니는 사람인데 날라다닐 수 있는 환경에 네가 없었을 뿐이야. 아 그래 잘들 다행이다. 그래 김남수 이제 동굴도 안 가고 어? 아주 잘하고 있구만. 언제 갈지는 또 모르는 거고. 됐어 가지 말고 열심히 해 이 양반아. 맞아 어?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잖아. 맞아 잘해야지.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 친하대 이경미지 총장이. 응 친하대랑 한번 대학대전 해야 되겠다. 어 뭐야 복수전 그거 하는 거니? 거기 거의? 그 배신자 두 마리 있잖아 다뿌랑 너 있잖아. 아 여기 안 그래도 그 뭐야 거기는 이제 학버드산들 많이 들어갔잖아. 어 뿔래? 어? 어 그러네? 어? 씨발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네? 뿔래? 어 이거 뭐 이거 하면 바로 좋지. 야 꽈잠이나 그리고 회수하게 내놔. 꽈잠 내놔 이 새끼야. 와 이제 꽈잠이랑 쪼지까지 이제 다 이거. 아 알았어 내가 이거 근데 그 뭐야 줄게 이거. 왜냐면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거 비싸. 어 쪼지도 같이 갖다 줄게 그거. 뭐야 과점이랑. 야 그 내가 경민이랑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 진짜로. 그 이 돈이 되나 너네? 모르겠네. 우리 지금 2, 3티어는 구해야 된다고 하긴 하던데 모르겠다 나도. 경민씨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듯? 어 한번 봐봐야 되겠다. 아 내가 보면 돼. 아 너가 오, 이제 그거 보면 알아? 아 이제 알지. 통장했노? CK식으로 해야 되겠다. 기타 비즈니 다 됐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네? CK식 어 니네 다 출천하고 우리는 다 그거 되니까 어 내가 하면 되겠다 CK로 74 가능하네. 남순설이 아 이씨 아니다. 내가 지지 이씨 와? 너 아 너는 존나 늘었어. 아 맞아 안돼 와 쫄? 당연히 쫄지. 하여튼 7주인데 왜 쫄아 이 양반. 아 나 손을 연습을 안 해놔서 내신한테 어떻게 까부냐. 너 이번에 그 다 애들 로드킬 갈겼잖아. 아 아깝다 김남수 로드킬 갈길라 그랬는데 까비. 어 내가 짱다랑 붙어야지. 10K면은 내가 짱다랑 할만해.
와 진짜 아니 그러고 싶냐? 어, 어 그러고 싶다 왜? 이기는 게 장땡이지 뭐 내가 뭐 그러는데 며칠 안 되면 팔찌랑 뜨고 싶다고? 전혀 넉타야 짱당님이랑 아는 사이야? 짱당? 응 짱당 첫 합방이 나였을걸? 아닌가? 그건 모르겠고 어? 짱다랑 나랑 합방 한번 한적 있어 아 진짜? 어 합방했는데 그 애가 되게 어 깸비치고 이뻐 이쁘네 이러고 이랬어 어어 어. 한 3년 전인가? 뭐야 꽤 오래됐는데? 그러고 얘가 조금 뭘... 막 여러 합방 다니면서 사건 터지고 뭐 이렇게 자숙하고 다시 이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 자숙 같은 건 안 물어봤어 어 아, 나 채팅창 어? 올라와가지고 어 아무튼 그 뭐야 밥 잘 먹고 그 건강해라 그 극토 야 집에서 응? 막 배그하고 하는 거 스쿼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응 극토가 시원하게 한 방으로 이제 살 빠진다 아 진짜? 스쿼트는 살 빠져? 존나 살 빠지지 걷는 거 그거 계속 걷는 건데 어 뭐야 참고한다 나 요즘 다이어트 해야 돼 살 쪄서 내가 한번 너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국토에 너를 부를지 누구를 부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나 사람들이 나 어 안착 들어간다는데? 아 안 그래 그 정도 안 그래 그래? 배신자 짓거리에도 안 들어갔잖아 와 배신자 프레임 씌우는 것 보소 와 이 B급 박 김남수 그런 게 있어 아무리 질척거려. 아니 질척은 안 거리고 어? 그냥 배신자는 맞지. 배신자 있지 여러 명 그 따 다프 너 후군장 변현재 배신자 새끼들. 뭔 배신자야. 우리의 그 항상 첫 그 뭐야 첫 사랑은 NSU지. 아무튼 아니 농 아니 계속 농담하는 거고 친하대에서 화이팅하고 뭐 있으면은 뭐 계속하지 알았지? 그래 알았다 밥 먹는데 이것도 이거 너 수금 타임이잖아 이것도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아니야 어, 풍 받으려고 밥 먹는 건데 맞잖아 미쳤다 어떻게 살았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컨텐츠인데 미안해 아무튼 서린 팬분들 다음에 또 한번 봬요 서리야 또 보자 안녕 출방하세요 오케이 먼저 3,000개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바비지니 한번 갔다가 아 또 춤추고 계시네 그러면 양춤 버린 나쁘도 가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어. 저기 좀 일단 다 뭐 하고 있어 다 뭐 아 이게 망령 특집 상관없어 아니 근데 이거 리모컨은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약은 없고 지금 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 돼 후군장 답부 다 하고 있어 일단 친한 역행도 좋고 편한 데 볼거리 남친벌이 현재 전화 휴 잠깐만요 한 번에 그 연결 이어서 갈게 이어서 스트 플러스 전화 플러스 슛 변현재한테 전화합니다 번호 있지 이 정도면 안 받는 거야. 이 정도 안 받고 또 누구 뭐 있었지? 스트? 감스트? 방송 안 하나? 아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문이 꺼져 있어. 개씨발.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운장용은 지금 아 레도 뭐 하고 있다니까 진짜로?
리모컨질은 아니고 질문 결혼 준비 중인데 하객 가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됩니다. 하객은 죄송해요. 대신 그 여분까지만 서른님까지만 내가 그 뭐야 축하한다고 영상을 하나 찍어드릴게. 그 와이프분이랑 같이 보세요. 네. 그거 약간 쪽지로 그거 좀 해주세요. 쪽지로 그거 링 지금 말고 이따가 끝나갈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현재씨. 네. 방송 중이에요. 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죠.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갑자기요? 아니 그 갑자기 지금 뭐 뭐 잘 지내세요? 네. 나 버리고 가니까 속 좋아? 살만해? 무슨 소리예요? 왜 버리고 갔어? 갑자기 대한 형은 문장이한테 연락했어요? 아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가 다시 대학을 하는 꿈을 꿨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일어날 때 가뿐했지 내가. 그냥 꿈을 아니요. 꿨다고 그래서 전화한 거야. 문장이 꿈은 안 꿨나요? 은정이 형은 아직 안 껐어. 은정이 형은 안 껐어. 아니 진짜 잘 지내나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죠. 왜 네, 뭐가 뭐 안 좋은 게 있어? 네? 뭐 안 좋은 거 있어? 아니요 없어. 그래 뭐 필요한 건 없고? 네. 아니 뭐 필요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 그래. 아니 나는 뭐 그냥 함께 난 너가 아직도 아른아른 거려.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꿈에서 계속 꾸고 그래. 내 꿈 방송이니까 그런 멘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사람 속은 그 누가 뭐 무당도 뭐 있어. 뭐 까먹었다. 이게 진짜 방송 멘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난 진심이야. 방송 아니면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어. 너무 몰랐어. 난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 난 몰랐고 너무 어지러웠고 너무 나도 힘들었고 그랬었어. 이제는 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이 더 행복해 보이시던데. 아니 그건 아니지. 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나도 너를 봤을 때 너가 지금이 더 행복해 보여. 학교 할 때보다 서로 그렇게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나는 아니다 이거지. 근데 워크가 계속 맨날 비방으로 형 워크 뭐야 현재 좀 어떻게 다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해. 누가요? 워크가. 하지 마세요. 아 진짜야. 워크도 그럴 성격 아니잖아요. 아 진짜로 그랬어. 내 진짜 내가 현지한테 배울 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한번 그 2패를 했었거든. 근데 너 한번 얘기했었어. 본인도 이제 본업하면서 막 하려니까 좀 빡센데 현지 있을 때가 진짜 내가 성적도 많이 냈고 진짜 더 최고인 사람한테 배우니까 내가 본업도 하면서 놓칠 못했다 스타를. 근데 너가 가고 나서 걔가 힘이 쭉 빠졌었어 진짜로. 이거 워크가 한 말이야. 그 대학대전 지고 나서도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어. 워크는 잘해내겠죠. 워크가 잘해내겠다고? 워크는 잘해낼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 너한테 묻고 싶은 게 그래도 너가 진짜 네 실력으로 진짜 워크란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애가 망가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거의 넘어왔다. 워크 안 망가질 거잖아요. 워크 안 망가져요. 그건 모르지.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망가져요? 목표가 있고
내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그런 말 그냥 속이 조금 안 좋아서 워커의 그 말을 듣고도 좀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프로토스 라인이 너 하나 빠지니까 진짜 완전 다 날라가더라. 너가 한 번씩 숙제 이게 체크해주면서 이렇게 현지야 좀 한번 봐줄 수 있어? 시간 내줘서 딱 새벽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이렇게 내줘서 한번 했을 때 다 이기고 그랬었는데 너의 빈자리를 나는 크게 느꼈지. 아니 절대 뭐 다 뭐 다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속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줘. 나도 방송 솔직히 말해서 방송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방송 없으면 뭐 나도 너보다 형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나도 좀 까오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를 용기 내면서 하는 거지. 거의 학교가 진짜 운영되면서 90% 퍼즐이 맞춰졌는데 나머지 한 10%가 모질하긴 해. 스타계 최고의 변현재. 아, 나 응원할게. 나는 진짜 뭐 다른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워크도 좋은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의 간판이 누구냐에 따라 진짜 학교가 어땠을까 좀 종종 상상하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전화한 거니까 잘 지내면 됐어. 난 그걸로 응원 계속하고 있고 새벽에도 종종 보고 있어. 여보세요? 네. 언제든지 나는 네 자리는 비어있다. 내가 학교를 그만하지 않는 이상 너 자린 비워둘게. 언제든지 심심할 때라도 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봐서라도 끝나고 원장형한테 통화하시나요? 아니 운장이 형은 그거 봐 지금 게임하고 있다니까. 아 그래요? 어 아닌데 왜 이게 내 말이 왜 그 너무 방송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 중간중간 한 번씩 연락했었잖아. 방송에서 말 안 했지만 그쵸. 그래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 운장이 형도 전화하냐는 말은 너는 운장이 형이랑 친했어? 아니요 친한 건 아니죠. 어 운장이 형이 이런 말을 했어. 학교는 NSU가 마지막이고 다시 한다면 NSU에서 시작한다. 나랑 따로 얘기했을 때 다시 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도 NSU에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거는 맞아. 아 진짜 부담 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겸사겸사 이제 전화를 한 거야 했는데 뭐 이런 말도 못하면은 뭐 만약 너 부담이 됐다면 내가 미안하고 그냥 전화한 거라고. 우리가 너무 어렸어 그때는. 몇 달 안 됐지만 그건 있어.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는다 생각을 하면은 그때 그 잘못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거야. 형 근데 제 찾은 노르자. 반성 많이 했다? 네 반성하실 거 뭐가 있어요? 아 반성해야지. 왜냐면 학교 우두머리가 뭐 동굴이나 쳐가고 학교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기둥이 흔들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흔들리기 마련이야. 이 사람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나?
사실상 스타 내가 너의 스타판에서 내가 너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송적으로 그냥 뭐 서로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부분인데 나는 너를 스타를 따라가고 믿었지만은 너는 나한테 따라와야 될 부분이 없었잖아 사실상 그때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냥 아쉬운 거지 우리가 마무리를 그 마무리 단추를 잘 못 낀 거 저 마무리는 아쉽지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너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널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일단 나는 너의 그냥 많이 그냥 방송에 한 말한 거 이왕 다 할게 근데 그때 난 그걸 느꼈어 너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난 네가 그렇게 울지 몰랐어 저도 그렇게 울 줄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 너같이 서글프게 우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 방송에서 몇 년 동안 안 울어서 그랬을걸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같이 서글프게 우리가 처음에 방송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너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나랑 대기하면서 얘기했잖아 현재가 갈 거냐 이러니까 너가 모르겠다만 했잖아 그쵸 그때도 어. 결정을 안 해가지고 그러다가 네가 막 진짜 닭똥 같을 눈물을 흘리니까 아 얘는 좀 다르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 그리고 너가 좀 막 이렇게 만남은 헤어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헤어짐을 견디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했었는데 나간 대학 다른 학생들 뭐 코치님들 다른 대학 간 사람들 잘하고 있어 잘 지내고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들도 오고 근데 BJ는 자기가 1번이고 자신이 1번이라서 정의하는 건 알겠는데 현실이야 이게 너한테 뭐 그거를 뭐 납득을 하라 받아들이고 해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느낀 것들 얘기해 주는 거지 너 있을 때 다 좋았어 다 애들 웃고 막 든든해하고 막 그랬다 이거지 이제는 태학도 없어 태학이 뭐 사람 바꿔놓질 않더라 딱 최벌을 줘버려 우리 혹시 국토대장 좀 봤어?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죠 한 번이라도 클릭해봤어? 아니요 아 그래? 어 아무튼 그냥 커뮤니티에서만 봤죠 그래 뭐 아무튼 애들이 많이 느끼고 나도 뭐 보면서도 느끼는 것도 많고 뭐 그래 아 내가 또 오지랖이 내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많냐 아니 그냥 나는 진짜 그냥 안부부에 연락 한번 한 김에 이렇게 내가 주책이다 맞지? 어 밥은 먹었어? 좀 이따가 먹어야죠 그럼 우리 언제 밥 한 끼 해야지 뭐 너 비방으로 했던 얘기 아직도 기억해 그 형 방송 많이 봤다 그 군대 있을 때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고 그때 그 내 모습이 좋았다면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어 나는 그때 내가 스타 대학 하면서 내가 내 그 모습을 잃었었는데 밥은 뭐 내가 여기 서울 와서 먹자 한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곳 한번 있으면은 말해줘 내가 가서 밥 한 끼 사줄 수 있으니까 아 학교 뭐 그런 걸 얘기를 뭐 얘기 아니요 아니 말을 끊어버렸다 아니 미안해 아니 뭐였어 아니에요 알았어 그 아무튼 머크가 많이 너를 생각을 하고 있어 워크도 눈치 보더라고 막 학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네가 비방으로도 이게 조금 한 번씩 좀 봐주면 어떨까 내가 뭐 나의 부탁을 뭐 들어줘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워크가 이렇게 막 그런 뭐 너를 되게 그리워하더라고 불법과외라도
너만한 프로게이머는 못 봤어 나는. 내 마음에 태백리쌍보다 내 마음엔 변이야. 난 태백리쌍 시절에 나는 뭐 격질 못했어. 너도 필요하다고 해 큐. 그치. 변, 김. 나머지 두 퍼즐은 모르겠고 변, 김. 야 이제 여기 뭐 여기까지 할까? 내가 너무 너의 시간을 뺏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냥 쉬고 있죠 지금은. 볼일 보고. 어 그래 그래. 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기다리는 중이야. 뭐라도 아무 말이나 좀 던져줘. 뭐 나 너무 내 얘기만 했다. 같이 할래. 현재야. 네. 혹시 유소나님 아니? 알긴 알죠 당연히. 빚이 유명하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진짜 이렇게 운영에 대해 있어서 잘 못하는 그 유소나님이 오셔 구단주로 오셔가지고 아, 너 똑똑해 진짜. 지금 뭐 장난 아니야 지금. 구단주로 와가지고 뭐 장난이 아니야 지금. 야무져 야무져. 카트도 좀 같이 하자 나중에. 그 언제든지 나 그 슈탈 나 시청자 뭐 내려왔어 막 좀 이게 내 주제를 깨달았어. 카트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자 이제. 우리 너무 친해질 시간이 없었다 진짜. 현재야. 너 롤도 좋아하지? 근데 이 형 방송 핑계로 찐인 것 같은데? 나도 요즘엔 안 해. 근데 또 또 내 주위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면 나도 또 좋아지게 되더라. 변도 플러스 롤에 플러스 진심인 사람이야. 너 김형이 알아? 최김형? 아니 누군지 몰라요. 있어 롤 추, 롤 첼인데 우리 학교에 또 소속돼 있어. 알아? 우승자야 우승자. 우승자인데 그 소속돼 있고 그래. 아 우리 학교가 그냥 그만큼 이제 좀 예전에 비해 많이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지. 왜냐면 너가 또 일기 멤버잖아. 멤버였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삶이 좀 풍족해지고 나아졌다 이런 걸 좀 어필해야 너도 흐뭇해할 거 아니야 그래도. 뭔 말인지 알지? 그 쟤는 그냥 잘 나가 보이던데요. 수학 선생님 플러스 조우리도 플러스 있단다. 근데 그 잘 나가는 것과 그 잘 나가는 것은 한때야. 잘 나가는 것은 언제든 반짝할 수 있는데 그 명예 약간 명예적으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우리 학교 하면은 근데 네가 없잖아. 변현재 김민철 딱 있었을 때 포스가 씨. 야. 가장 중요한 스타가 잘 안 나가요. 우리 원래 그 본질이 스타대야. 본질이 스타인데. 아. 잘 나가면 뭐해.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언제든 그 뭐 언제든 매프 할 때 그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각 방 500개씩
던질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네, 그 전에 내가 빚적이던 게 있으니까 해준 게 없으니까. 아, 어, 무조건 해 그거. 아니에요. 어. 그래. 아니 그래도 내가 그 뭐지? 그 전에 해준 게 너무 없어. 나 이 정도만 얘기할게. 그 무조건 그 내가 맵 500개씩 해가지고 할 테니까. 또 그거 또 그런 게 있다. 그 비, 스폰 해주는 사람 마음이다. 그런 거는 또 너가 하지 말라고 해도 돈 쓰는 건 내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현재 뭔지 알지? 그 학교, 학교를 우리가 같이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우상이야 너는.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아 나 다 얘기 다 얘기했다 이제. 어? 방송용 멘트잖아요. 아니 어떻게 방송용 멘트가 이렇게 술술 나와? 레이저 BJ니까요. 아 그랬으면 진작에 했겠지. 진작에 했겠지. 진심은 통한다고 분명히 내 말 어투에서 화법에서 네가 이 사람 이 부분은 진심이고 아닌 것들은 네가 알아서 느꼈을 거야. 그거를 나는 내가 다 진심이라고 얘기하진 않을게. 근데 분명히 네가 알았을 거야. 내가 했던 말 중에 뭐가 진심이고 아닌지. 난 이것만 전달하면 됐어. NSU 플러스 달고 플러스 요즘 플러스 다 플러스 진다고 플러스 하자. 쉬고 있는데 부담이 됐을 텐데 부담 줘서. 아 부담을 준 건 아니지. 어차피 또 너도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다 너를 목소리 듣고 싶어 했어. 오늘 잘 쉬고. 네. 어? 네. 나 또 이 전화 끊고 또 울지 말고 애들 생각하면서. 에이 안 그래서. 그래. 그래 아, 너. 몇 년 동안 안 울어서 그렇죠. 그래 알았어. 전화 끊으면 이제 오피셜 때리면 되나? 농담이야 농담. 이런 농담으로 한번 알고 있지. 이런 농담 한번 하고 딱 끊어야 너도 웃지. 그 이 새끼가 아유 이러구나. 그렇지. 그 부담 주고 안 끊으려 그러지. 오피셜 때려? 아니요. 그래 됐어. 어. 네 수고하세요. 그래 현재 그 오늘 잘 지내고 아 잘 지내고 또 연락하자고. 네. 응. 내가 좀 누적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아니다. 그 부담 있는 직위 주지 말고 교수만이라도 슈. 아니 이거 언제 끝나? 아니 컨텐츠 하고 있을 때는 안 가 나는. 컨텐츠 하고 있을 때 가면 안 돼. 자 여러분
매너 채팅 해주시고 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런 게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전화를 한번 해달라는 거니까. 단 음료? 뭐야? 나 그냥 커피 마실래. 단 거에 또 단 거보다는. 아 레더라고? 납득이야 거고. 이따 올게. 전화? 아니다 아니다. 친절하게. 여보세요? 아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이뻐? 그래? 어. 고맙다. 아 요즘 물이 올랐어 얼굴에. 아니 살 떠가지고 살 떴다 해서 좀 우해 보이긴 했는데 사람들도 살찐 게 낫다는데? 어. 아 이미 팬분들 안녕하세요. 네. 어 너 살찐 게 나아 진짜. 야. 아? 아 옷 너무 고마워 진짜. 옷 너무 잘 입고 있어. 이거는 내일도 하나 갈 거야. 어? 내일도 하나 갈 거야. 역시 진짜 우리 내 동생 역시 민정이밖에 없다. 야 하지 말고 이민아 물결표. 아 뭐야 저거 리모컨질 당하는 거라고요? 아이씨. 아 진짜. 아 리모컨 너한테 전화하라는 얘기는 있었어도 이런 거는 뭐 대화는 뭐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이민아. 어 어색해. 어 뭐 못하는 거 억지로 하니까 저거 아주. 어? 아니 진짜 아 너 아니 내가 진짜 말 더듬지 마라. 여보세요? 어. 아 민정 씨, 민정아. 어. 우리 남산. 남산 한번 가야지, 남산. 너 누가 300개 주고 남산 가자 시켰지? 아니 내가 요즘에 아 그건 아니고 내가 남산을 내가 요즘에 새벽 운동을 못 한 번도 못 켰어. 한 두 번 가고. 어. 한번 걸어야지. 너가 아니 오, 이, 방송할 때 있는 옷만 보내준 게 아니라 그 땀복이랑 운동할 때 입고, 운동할 때 이불로 싹 보내줬어. 내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뭐 그거 거? 너가 사준 옷 입고 한번 팔짝팔짝 뛰고 싶어서 같이. 지금 가자고? 어? 지금 가자고? 지금 말고 이따 어 나 새벽에 가도 돼. 나 어차피 운동 한탄 뛸 거거든. 몇 시에? 이따가 몇 시냐? 니 끝나고 가자. 어 그래 아니면 나가 뭐 한 12 그다 지금 갈까? 지금은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너 방송 안 했잖아. 나 지금 얼마나 있지? 한 1시간 반 했나? 응 1시간 더 하고. 응. 어 내가 나 운동 약속이 있어. 다 누구랑 하는데? 아 윤리에서. 아. 어. 홈트 해야 돼서. 그분 그 인천 사시지 않아? 아 그럼 같이 해도 되겠다. 아니야. 아니 같이 해. 너도 그 뭐야 같이 하자. 아니야 나 PT는 그저 그거 갔다 와. 어차피 나 방송도 하니까 방송하고 있을게. 어 알았어 그러면은. 바로 하고 나 바로 간다 남산 알았지? 어 알 그럼 나 어디로 가? 어 여기로 오면 돼. 어 그 몇 시까지 가? 어 한 2시? 2시 알겠어 오빠 중간에 카톡 하나 남겨줘. 오케이. 어 여보세요? 형님 어 뭐하세요? 나 레더하고 있지 우리 형. 나 레더하고 있었지. 아니 뭐 이렇게 또 레더를 하십니까? 또 애들 가르쳐야 될 시간에. 근데 그건 맞아. 아니 그 시간이 아닌데 저희 진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기 때. 저희 지금 좋아요 막 널널하고. 예? 내가 뭐냐 그 요즘에 그 국토 한 거 봤어 보고 있어. 어떠셨어요? 그거 그 간단해 보이던데 재밌어 보이던데.
그렇죠. 그 달인이가 어. 아니 그 북토 이게 달인이 이번에 그 뭐 해가지고 지면은 어. 대학대전이든 CK도 지면은 국토 누구랑 가고 싶냐 했는데 하필 또 운장이 오빠라고 운장 쌤이랑 아, 가고 싶다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걸 보고 그 다리가 어. 이거 피셜 날라갔다면서요? 어 아까 전에 막 오던데 네. 네, 톡톡 가냐고 하면서 나보고 그러니까 다리가 또 요, 애, 오늘 애궁이한테도 졌거든요? 어 애궁이가 왜 졌겠어요? 왜 졌어? 아 이유 한번 그 운장 형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를 한번 응. 들어보고 싶은데 왜 그냥 이렇게 못해서 진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최고의 스승 후군장이 없으니까 늘 배우도 배운 사람한테 못 배우고 늘 있던 선생님이 없으니까 계속 주목도 못 받고 실력도 안 늘고 배울 의지도 안 나고 열정도 없고 열의도 사라졌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링이가 계속 막 저 밤마다 새벽에 전화해서 테란 코치 필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놀랍지만 사실이다 하트 오빠님이. 아 근데 놀랍지만 사실이긴 해요. 이게 아,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어. 예. 나도 들으면서 나도 많이 보니까 그 좀 아 테란이 좀 약간 공백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진짜. 형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마지막 헤어질 때 NSU가 NSU가 내 마지막 대학교였지만 다시 대학생활을 해도 NSU에서 할 거다. 어. 그 말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맞아 인정. 예.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일기 때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떠넘기기 바빴고. 제가 머리 아픈 게 너무 많았고 이제 하지만 그 핑계를 대면서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 근데 뭐 요즘에 뭐 형! 어 운장이 형! 어 아니 불러보고 싶었어요 진짜 형이라고. 아니 순아 예 밥 한 끼 해야지. 언제 가면 될까요? 바방기. 아프리카 아니 스타판에 그 BTS가 레더가 뭡니까? 학생들 가르치고 계실 시간에 떡 빨렸어 방금. 이런 모습이나 보여주시려고 나가신 겁니까? 예? 속상해 죽겠네 진짜. 아니 좀 전에 예. 그 망령2랑 전화했다면서. 근데 그 망령2가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뭐라는데? 운장이 형은 통화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진짜 가슴 치며 진짜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 아이고 이게 아이고 또 구단주님이라고. 아 또 새로 또 오신 또 구단주님이 예예예 예, 예. 아유 또 감사합니다 또 선물 또 감사합니다. 아유 구단주님이 직접 뜨신 거면은 진짜 뭐 제가 또 여러 말씀 안 드려도 아니 진짜 아니 본업 하시면서 진짜 이 테란들 이 만도성이도 오늘 또 아마추어 대 결승까지 가가지고 아 그래 이게 ACS 결승 났다면서 네 그럼 뭐합니까 결승을 못했는데 이게 다 스승이 몽군이니까 이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명예 교수. 총장 부총장 솔직히 힘들죠 학교 관리하고 본업하면서. 우리 다린이가 이태원한테 졌어요. 말아먹어야지 총장 부총장을. 그쵸.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테란을 제일 잘 가르친 사람은 후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가 스타파에 들어와서 깨달은 거는 공군 교수로 내리고 운장 형님 학부장으로 모셔와.
저가 아니 저가 아니 저가 저 저를 봐서가 아닙니다 진짜. 달인이 고문으로 플러스 오시는 건 플러스 달인이 만두 몽군 그리고 태규 태규 태 예? 예? 우잉일 아 전태 어 명예 교수나 고문으로 이렇게 좀 그러면은 오늘 방송 몇 시까지? 저 이제 곧 있으면은 끄고 운동하러 가는데 시험방 자주 가신다 운동 한 시간 정도 합니다 운동 한 시간? 예 밥한끼? 예 밥한.. 예 그.. 예 밥한끼 가능하죠 그러면 이따가 예 12시니까 운동하고 네 그 시간에 밥 한 끼 하자 2시 안 해요? 2시? 2시 정도면 괜찮을 듯? 예예예 예, 예. 어 그 지금 이따 제가 갈 수 있고 한데 그 나봉 형수님이 괜찮으신가? 아 뭐 위치는 일단은 상관없어 상관없어 괜찮아 예예 예. 아 이민이도 같이 학생일 때 계시지 않았나요? 있었어 그때 그것도 했잖아 이민이가 케이키도 했잖아 케이키 맞아 이민이가 같이 또 이제 남산으로 이제 또 등산하기로 했었거든요 또 등산하면서 이게 또 저희가 못다한 얘기들 하면은 또 이제 방송 키고 이렇게 모바일로 와주시면은 저희가 제가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가 예. 약간 마실 한번 다녀온다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렇죠. 뭐, 예, 그렇죠. 알았어. 그러면은 남편이 예. 너무 좋은데 키우. 방송 켜고 등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이제 또 비방으로 하는 얘기도 있어야 되지만 비방으로 얘기할 때는 그 이민이에게 맡겨놓고 방송에서 얘기해야 될 건 또 저희가 방송인인데 방송에다가 얘기를 안 하면 또 어디다 얘기합니까? 그것도 맞아. 그쵸. 예.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 그 이따가 보자 2시 내가 전화를 할 따로 할게 연락을 할게 이민이 필요 없으시면은 이미 제가 그냥 꺼지라고 하겠습니다 둘이 얘기할까요? 아니 그 정도 그럴 필요는 없어 아니 이민이 꺼지라고 하면 제가 당장 꺼지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2시로 알고 있을게. 예, 알겠습니다. 2시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시에 제가 2시까지 딱 맞춰서 어떻게 가든 있든 하겠습니다. 톡만 주세요. 오케이,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화 끊을게요. 예. 에누스 베이비닉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태랑이 불리해. 아이 소나님 계신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전화 중이어가지고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에누스 정관수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얘들아. 1시까지 운동하고 2시까지 이민이랑 남산 가고 2시에 흑운장님이랑 하면 되지 시뮬레이션아 잠시만 뭐라고? 뭘 운동을 뭐? 어떻게? 와우
그룡 이게 그 마지막 퍼즐이었습니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응? 30초 남기고 시간 관리 미쳤다. 키우. 여보세요? 오버 취소요? 어? 취소요? 티라미 마지막 아니? 퍼즐. 그럼 같이 가? 그거는 문장이 형한테 달려서. 오케이, 내가 일단 한번 가볼게. 어. 내가 꼬셔볼게. 어? 내가 꼬셔볼게. 부드럽게 이민이 그래. 같이 가는 게 더 좋을 듯. 그래. 그지. 고추 두 마리서 얘기하면 칙칙해서 뭐 대가리 돌아갈 것도 안 돌아가. 그래, 이민아 잘하고 있다. 맞아. 율리에스 형님은 왜 전화를 안 받으시? 운전 중이신가? 남순의 검. 여러분들 추천 즐겨 찾기랑 팬가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옥 가기 싫으면 팬가입 좀 하세요. 공짜니까. 운전 중인가 보다. 오시고 계신가 봐. 12시쯤 맞을걸?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들 이따가 2시 정도에 그 방송을 뭐 누구 걸로 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켜서 뭐 어떻게 될지 뭐 몰라요. 모르고 얘기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가질게요. 일단 저도 운동하는 건 미리 얘기했으니까 이제 또 율리에스 형님이랑 잡아놨고 이게 시간이 이게 되지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합법적인 리모컨질 시간을 이런 식으로 좀 가질게요. 왜냐면은 솔방 컨텐츠로 이제 좀 코너로 약간 활용을 할 테니까 평상시에 리모컨질은 조금 시키고 싶었던 거로는 좀 자제해 주시고 미리 생각해뒀다가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아무튼 뭐 저는 이따가 2시에 이민이랑 같이 볼지 운장형이랑 어떻게 셋이서 볼지 모르니까 이따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뽀이버님 띠치치 감사. 오구오구요? 소나의 띠치니 고맙습니다. 오구오구 감사드립니다. 나이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띠지형님. 아 그리고 구단주님 그 중간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이따가 2시에 뵙겠습니다. 2시에